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컨설팅진흥원 소스산업화센터 박정섭 차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위 때 전공자도 미생물 했었거든요. 전통식품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 소스산업화센터에 온 계기도 제 전공을 살리고 이 장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스의 기본 원료가 될수 있게끔 할수 있었는지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장류진흥법이 법제화돼서 우리 장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장류산업의 세계화 및 국내외 소스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산업화센터에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산업 현황, 소비자 동향, 그다음에 우리 전통 소스가 어떻게 하면 소스가 될수 있을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산업화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소스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품화, 제품화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이고요. 여기에서는 시제품 생산, 상품화 이러한 것들 완전 포장 같은 할수 있는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발표해 보셨겠지, 오셔왔지만 우리 대부분의 장류 이러한 것들은 너무 작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상품화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하고 만들고 상품화하고 이게 어떤 상품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을 짓고 더 산업화하고 그럴 수 있는 전 단계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소스 산업화센터 이게 저희가 이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고요. 여기는 저희 본관이 있고 저희 소스산업화센터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소스산업화센터는 소스산업혁신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먼저 시설 구축, 즉 생산 및 연구에 의한 시설 구축을 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기업 증산을 관리하는 목적 하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지금 작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거든요.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시설이 완비가 돼서 가동됐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별로 안 됐지만 저희 소스 산업화센터는 많은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벌써 뭐 400건 이제 해마다 400건 이상씩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장류 뭐 장류, 된장, 고추장 이런 게 많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제품화를 할까? 라는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약1481 제곱미터, 약 35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있고 저희 주요 기능으로 보시면 기업 애로 중심, 뭐 R&D 허브, 생산 기반 구축, 친환경 환경 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상품화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할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방향성 아까 열악한 기업에서 오면 저희가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어떤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들이 배합비도 많이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 업무가 지금 배합비를 많이 개발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자꾸 변화되고 HMR도 오고 뭐 밀키트도 많이 오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레시피 개별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 그러한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시제품을 생산해서 이게 시장에 뿌려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산학연 네트워크 저희 힘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국산 원료를 소스화하고 뭐 다양한 국산 원료를 소스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곤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많은 것을 통해서 명품화 상품화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저희 소스 산업화센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림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오시면 이게 소스 산업화센터다라는 걸 정연히 알고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도 소량 다품종으로 해서 조그만 기업들이 와서 뭐 200kg, 300kg 시제품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놨고요. 또이 자체도 좀 크게 500kg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한 배치, 두 배치해서 어느 정도 상품성을 내보일 수 있을 만큼 되어 있고요. 뭐 간장이라든지 뭐 초고추장 뭐 이런 거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엇보다 이 포장인데요.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포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병포장 많이 원하시는 병포장, 파우치 포장,
그 다음에 미니백, 조금만한 스프 타입 포장, 컵실러, 스틱 포장, 말통 포장까지 저희가 대부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저희 기업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구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저희 소수 산업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스 산업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더불어 우리나라 소스 세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2017년 약 24% 이상 많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작류는 계속해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작류 저가시장이 점차 조문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상위 20% 지금 국내 소수가 이런 업체가 6,79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 20% 기업이 시장의 약 거의 50%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히 작년을 보시면 작년이 더 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고 제품화 해서 맛을 선도하고 이 민간에서 활성화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상위 20%가 자꾸 더 커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뛰어넘기 위해서 저희 장류산업법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지원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면 지금 이게 소스류고요. 장류입니다. 소스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장류는 거의 침체되고 있죠. 이 장류류가 이 소스로 원재료로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뭐 고춧가루 쓰고 뭐 그런 것들 해외 소스 이런 것들 되어 있지 이것을 자꾸 이쪽으로 화 시켜야지만이 우리 소스 산업도 커가지만 장류 산업도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소비자 패턴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든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매운맛 소스가 적었는데 세계화되고 코로나도 되고 홈쿡도 되고 그러면서 매운맛이 자꾸 커지고 있고요. 홈쿡 때문에 굴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굴소스도 저희도 좀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해산물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 기본 간장 베이스로 해서 가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계속 미진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샐러드도 지금 많이 시장이 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샐러드도 발사믹 샐러드지 간장 우리가 원하는 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못해 청국장 된장으로도 샐러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샐러드 소스를 드레싱을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최근에 조금씩 오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다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전통 장류에서만 있지 않고 이게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 매운 맛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불닭 소스, 스리라차, 살사 소스 이런 것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된장 간장은 줄어드는데 이색 매운 소스 맛은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이 이색 매운 소스 시장은 단순히 이런 스리라차, 뭐 캡사이신을 이용한 이런 것들만 커졌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소비자들이 깊은 맛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으로 인한 그 매운 맛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것도 고추장 기반 이런 소스들, 깊은 맛을 나타내는 소스들. 유럽에 보니까 유럽의 신문 매체를 보니까 그 셰프들이 이제 이런 소스보다 저희 고추장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고추장이 깊은 맛도 있고 더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싱도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사믹 있지만 이 드레싱 자체도 청국장 드레싱, 된장 드레싱 어떤 학생들이 그런 게 가끔 오거든요. 이걸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 미국에 잠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초장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그 초장을 식빵에서 발라먹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 틀에 너무 박혀있구나.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있구나. 그 사람들의 문화, 그걸 갖춰서 우리가 제형을 좀 바꿔주고 물성을 해주면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소스 산업화 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매액도 증가하고 있고 구매액도 증가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신제품 출시 기회가 왔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신제품 개발하고 다양한 거 개발하면 저희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의 기본, 원소재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간편식이죠. 저도 이제 느낀 게 간편식 하면 가장 핵심이 소스입니다. 어떤 원재료 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보다는 소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아, 이걸 만드는데 어떤 양념육을 만드는데 소스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거기에 기능성을 좀 해주세요. 그런 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간편식이 도래하면서 저희가 더 많이 소스가 더 중요해져 있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밀키트 이제 아까 간편식은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화학 제품이다. 그렇지만 이 밀키트는 내가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게 때문에 이것도 많이 커지더라고요. 우리 밀키트 내 어떤 해물 소스라든지 뭐 간장 소스 딱 정형화해서 아까 미니팩에다 좀 해서 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자기가 어떤 냄비에다 끓이면 원재료는 자기가 하고 그 안에 소스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저희는 가정 레시피를 산업화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 밀키트 대세고요. 대세입니다. 지금 보면 자 저희가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전통 장르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다시 보면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 계속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계속 그 시장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시장도 계속 커져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세대를 위한 Z세대를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가 없고요. 보시다시피 계란이 맛있는 간장, 뭐 만두가 맛있는 간장, 다시 만난 간장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세분화되고 용기도 돼야 되거든요. 현 시점에서 이런 건 느끼고 있지만 그 시설이라든지 금, 뭐 지원금 이런 게 부족해서 못하고 계세요. 많이들 보면. 근데 저 한 기업은 저희 있었거든요. 간장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장독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게 그럼 그 간장이 맛있으니 무친 간장을 만드십시오. 라고 무친 간장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야채. 근데 저도 집에서 밥을 많이 하는데 저 젊어서 아기가 어리거든요. 아침에 제가 밥을 많이 해주는데 뭐 시금치 묻혀서 제가 아무리 잘못 쳐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간장을 조금 넣으면 맛이 이상해 좋아지더라고요. 애기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국간장 딱 그분 두고에 만들거든요. 국간장 이거 무친 간장. 국간장도 제가 막 끓여놓고 이걸 한두 방울 딱 넣으면 양조간장 이런 거 넣은 것보다 이런 거 넣으니까 훨 맛있어서 애들도 잘 먹고 저도 기분 좋고 뭐 마법의 물약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해서 좀 도전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 핫소스 해외는 핫소스가 많이 뜨고 있죠. 지금 이거는 지금 최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캡사이신에 의한 뭐 아주 매운 거. 그런데 지금 추세는 깊은 맛, 생각하는 맛. 아까 소스는 아니 우리 한국 음식은 생각하는 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맞아요. 그게 저도 공감을 하는 말이고 그 고추장 이런 것들이 그 깊은 맛을 나고 좋으니까 계속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자료 받아보고 그래 보면 계속 쓴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고추장으로 어떤 제형도 바꾸고 아까 저도 이제 그 잼, 고추장 잼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된장 잼, 된장 스프레드 그런 것도 와요. 학생들은 그런 것들 계속 도전을 해봐야 되고 저희도 지금 거기에 상응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전통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보시면 된장 유자장에서 된장 유자 소스 상상해 가셔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된장 고추장 소스. 된장 고추장 섞여 있지만 이게 뭐 이게 좀 제형이 좀 틀려요. 식초도 섞어 그래서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된장 마요네즈 소스. 감이 안 오시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저희가 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고 기업들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 장류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자체도 좋지만 소스의 기본 원료가 되게끔 저희가 많은 개발도 해야 되고 제품화도 해야 되고 연구 노력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 아까 그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지만 저희 애들은 먹습니다. 제가 된장을 잘해서 달게 만들어서 잘 식빵에 묻혀주면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거 잘 먹습니다. 이게 저희는 상상이 안 가니까 맛이 안 오지만 제 애들은 먹거든요. 제가
6살 뭐 이렇게 있는데 잘 먹으라고 된장도 청국장도 잘 먹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저희가 많은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맛을 길들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세분화해서 아까 무슨 간장 만두 찍어 먹는데 맛있는 간장 뭐 회도 뭐 어떤 회 세분화된 간장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연구되고 세분화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소수산업화센터니까 상품화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닭가슴살 기업들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닭가슴살 소스, 닭가슴살은 퍽퍽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릴 맛이 어떻게 나게 하는 건지, 퍽퍽한 맛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논산계룡축협이라고 여기는 이제 도축만 주로 하시는 건데 비선호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뒷다리살. 근데 저희랑 같이 하면 간장 베이스로 해서 고추장 베이스로 해서 만들고 거기에 연육제를 넣어서 잘 부드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그 근간이 되게 간장 고추장이 될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내 모습은 아까 HMR 거기서 이 기업도 위태위태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육수를 하나 딱 만들어줍니다. 같이 해물 육수 그 사장님의 아이디어도 주고 저희 기술을 노하우를 합치고 시제품 생산해서 이렇게 해서 홈쇼핑에 나가고 그러니까 뭐 몇천 개 팔았다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은 적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레시피 개발하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공정 개선도 합니다. 깍두기 소스 우리가 깍두기 소스 하는데 우리 시설이 아직 최신식이고 좋아서 저희 보면 깍두기 급냉을 하죠. 저희가 어떤 그 해썹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급냉을 하면 그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품질 평가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급냉을 해서 만드는 것도 고추장을 쓰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수출도 하고 저기 지금 뭐 백화점에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 업체에서 그 다음에 청국장 소스 어떻게 보면 아까 이렇게 미생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갑, 가엽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가압을 하고 맛이 얼마나 정확한 게 안정화된다 이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청국장도 지금 판매하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CJ도 납품하고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기조했던데 저희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활성화돼서 지금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뭐 양념소 개발, 뭐 유통, 그다음에 떡볶이 소스 이것도 지금 저희가 풍평을 한번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직원 저희 소스산업화센터 그 한국식품산업클럽 진원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풍평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 올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소스긴 하지만 전통 장르에 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떡볶이 소스 수출용 떡볶이 소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기능성 소스도 하고 있고 자 위생 고춧가루 자 이걸 저희가 한 이게 좀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위생 고춧가루 저희가 국산 고춧가루를 쓰고 싶은데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생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아니에요. 중국산은 저희 말대로 락스로 막 빨아서 와서 미생물이 거의 없으니까 이걸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미생물이 없거든요. 깨끗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기업들은 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품질은 더 낮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뭐 살균 방법 그다음에 뭐 기능성 또 뭐 장류 다양한 장률을 위해서 맞춤형 간장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까 내열성 세균 없애는 방법 또 이제 가공 공정에서도 직접 스팀을 가해서 어떤 냄비에다 끓이는 거 아니라 스팀 가해서 이런 것들 다양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 장류를 저희는 우리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불닭 소스 캡사이신 맛에 왔지만 지금 올해 후반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아마 고추장 된장 깊은 맛 국산적인 맛 이런 것들이 가장 계속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포커스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 장류 진흥 산업 진흥법이 되면 좀 더 많은 개발과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 또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많이 좀 저희한테 뭐 의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많이 연락도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로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